잠깐의 TVT 스타 TVN SCM 페이스북 다르기 시즌2. 자, 첫 번째 경기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옆기 스타 강자죠. 네, 뭐, 자꾸 SCM 페이스북 스타일이 그래, 지금. 네. 하도 해소를 많이 하다 보니까 멘트가 입에 뱄어. 예. 네. 자, 그렇죠. 하루에 그거를 한 다섯 번씩 외쳐보세요, 여러분들. 한 10번씩 외쳐보다 보면은 입에 뱔 겁니다. 일단 중요한 거를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배틀 가자고. 아, 그, 프로토스 전에 배틀 한번 가자고. 배틀 전략. 네, 배틀 좋아요. 배틀 가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한번 해보죠. 네, 배틀 뭐 해보면 되지 뭐. 네. 자, 또 중요한 거는 배틀을 가기 위한 발판을 만들어야 돼요. 자,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 근데 배틀 배틀이 될까? 배틀을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될까? 머리를 한번 굴려보자. 지금 배틀을 쓰려면 일단 자원적으로 굉장히 풍족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자원적으로 풍족하기 위해서 자, 노벨 스토브 커맨더를 일단 가고 이제 자원적인 풍족을 바탕으로 상대방한테 뭔가 낼름낼름 견제를 한번 들어가주고 벌쳐드랍 같은 거 한번 들어가준 다음에 탱크로 막으면서 그러면서 배틀을 띄우고 배틀 띄운 다음에 뭐해? 아니 배틀 씨발 드라곤 이기는 것도 아니잖아. 도대체 어떻게 싸워야 되지? 배틀 띄운 다음에 배틀을 띄운 다음에 글쎄 뭘 해야 되지? 뭔가 동시에 뭘 해야 돼. 배틀 대한 같이 그게 근데 질럿이 있으면은 이 탱크랑 배틀이 조합이 안 되거든. 그래서 탱크로 그냥 멀티만 계속 가져가면서 배틀로 견제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배틀을 쓸 거면은 그죠? 근데 그 주력 병력 한번 꽝 붙으면 그 못 이기냐, 프로토스 한번 병력을. 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 그거는 뭐, 인정된 사실이고, 이 새끼도 왜 멀티하고 있어, 이거. 왜 이래, 이거. 서로 간에 배잽이 드네, 이거. 근데 이분 초보 아닌 것 같은데. 예, 좋댔네. 자, 이거 배틀이 통할까, 여러분들? 아마 한번 가보도록 하죠. 뭐, 일단 가기로 했으니까. 근데 가는데, 일단은, 머리를 한번 굴려보죠, 계속. 이 머리를 계속 써야 돼. 이게 배틀 미드를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사내마 안마다 멀티로 가져가면서 운영 들어가는데 자 일단 선멀티가 있는 맵이기 때문에 배틀을 쓰기에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나쁘진 않은데 성공 여부가 의문이죠. 그 배틀을 쓴다고 해서 어떻게 이기는지가 참 의문이고 일단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마 코어 이제 짓고 사내마도 굉장히 배부르게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건 뭐 티라인 나쁠 거 없는 상황이죠. 예, 뭐 질럿 와봤자 안 무섭기 때문에 놔두고 자 서플 안 지어도 돼요. 컴맨센터 지어지기 때문에 자 컴맨센터 지어졌고 자 팩토리 자 올라가고 일단은 자 SCB 숨겨두고 자 마린 그리고 벙커 한 개 자 여기 지어줍니다. 최선의 사정거리 드라곤 압박이 늦기 때문에 어차피 저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자 일단은 SCB만을 보내면서 사내방의 움직임을 화학해주도록 하고 자 앞마다 가스를 좀 빨리 먹어야 되겠지? 지금 앞마다 미네랄이 다 붙을 정도가 되면은 앞마다 가스를 빨리 캐도록 할게요. 자 베스트가 내가 그때 배틀이 썼던 게 바이오닉 빌드랑 같이 썼잖아. 글쎄 바이오닉 빌드 근데 지금 사내방 빌드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서 글쎄요 바이오닉 빌드보다 메카닉과 한번 배틀을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죠 여러분들. 자 뻔한 바이오닉 말고 자 한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그런 움직임으로 가볼게요. 일단은 서플 막히겠네. 자 SCP 잡혔고 사내방 추가적인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 보여주고요. 자, 아마는 가스 캐면서 스타포트. 맞아, 스타포트 올라가고. 탱크. 일단 탱크 나오기 때문에 사내마 압박 들어오는 거 막을 수 있고. 일단 SCB를 꾸준히 뽑아 제끼면서 탱크를 뽑고 빠른 트리플을 가야 되나? 아니면 배틀을 뽑는데 집중을 해야 되느냐? 에, 그것이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 배틀을 뽑는데 빨리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트리플보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간 다음에 배틀을 뽑으면은 상대방 그냥 알고 그냥 막으면 되잖아. 아, 그치? 묘한 빌드야. 이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
배틀을 어떻게 써야 될까? 토스전이기 때문에. 아, 저구전은 상관이 없는데, 토스전이 이게 참 애매해가지고. 애매한 놈들이 자꾸 쪼인다는 걸 너도 애매하다니 애기야. 앵무새를 띄워보아도 털에 둘러야겠죠? 지금 배틀 보이면 안 되잖아. 대처를 하니까 배틀 보이면 안 되지.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털에서 빨리 지울걸. 그리고 리버 견제 같은 거를 막을 만한 유닛이 없기 때문에. 그쵸. 드랍시 띄우면서 살짝 보고 벌쳐 뽑고 이게 스피드업을 찍고 그리고 앞마당 쪽에 터렛 하나 여기다가. 오케이. 그리고 이분의 멀티가 분명 늘어나야 될 타이밍인데 그게 아닌 뭔가 할 텐데 봐야 되겠네요. 피지스레 달아버리고 너플 하나 더 짓고 벌처로 견제를 통해서 한번 찔러보고 사네바 의도를 한번 확인해보고요. 자, 사네바 일단은 옵저버가 빠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둘러두면은 사네방이 뭔가 플레이를 못하겠고. 자, 일단은 선멀티에 SCP 하나 갖다 놓으면서 자 배틀을 투스타에서 쭉쭉 뽑아주고. 자, 그러면서 벌처 견제 그러면서 탱크 뽑아내면서 일단 배틀 먼저 뽑자. 그렇지, 멀티보다 내 마음대로 배틀 먼저 뽑고. 사실 옵저버였죠 지금 방금. 옵저버가 왔다 갔는데 옵저버가 볼 수 있는 게 없고 일단은 사내방에 한번 오네요. 배틀. 이 배틀이 근데 모아서 뭐 하냐는 거지. 그지? 내가 말할 때 견제를 가야 되느냐. 근데 견제를 가기 좀 안 좋은 위치라서. 자, 일단 뭐 이런 거 발견했고. 자, 일단은 배틀을 모아보자. 모아는 보자. 일단 모아는 보고. 자, 갑니다. 일단은 본진 트랍 리버. 오케이. 출발. 리버 캐 호구새끼 존나 세네. 오케이, 리버 좋아. 리버 리버. 리버는 또 어떻게 막아. 리버 하면서 사내만 멀티 들어가는 그런 비드 같은데. 일단은 SCP 태우고 손멀티 내가 먹고 그러면서 일단 마인드로 센터 장악. 자, 그러면서 사내 추가적인 멀티 일단 끊고. 자, 배틀. 그리고 자 아모리 아카데미 한번 짓고요. 짓고 있네. 자, 추가적인 멀티는 더 이상 안 주고. 사실 일단 세 번째 멀티 들어갔는데 저도 세 번째 멀티 들어가고. 자, 그럼 선멀티 냈고. 자, 그러면 사내방이 뭐 이거 어떻게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일단 머리 한번 써보자. 일단은 리버로 한번 시간 끌어주겠다 라는 생각. 하지만 일단은 이건 뭐지. 자, 이런 거 끌어주고. 자, 무한 배틀. 근데 배틀을 존나 많이 모아서 한번 공통을 가볼까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대처 뭐 하이템포 사이언스톰 아니면 솔직히 배틀을 약간 지형 좋게 싸우면 드라운 이기긴 하거든. 네, 일단 한번 가볼까. 아, 일단 선멀티 이거는 이걸로 막아야죠. 자, SCP만 안 잡히면 될 것 같은데. 많이 맞아서 사람 빼야 되고.
Ready to roll out. Destination. Orders, Captain. Input coordinates. Orders received. Input coordinates. Hang on. We're yes, in for some chop. In transit HQ. Reporting for duty. Affirmative. Orders received. Go ahead. SCP good to go. Grab sir. Yourself in, boys. 자, 그렇지. 배틀만 일단 존나 모아보자. 배틀 탱크, 탱크 배틀. 이 사람이 들어오면 좀 무섭기 때문에 근데 입구를 존나 막아주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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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어? 미친놈인가 이거? 정신 나갔나 지금? Yamato 새끼야 Yamato. 왜 없어졌는지 모르지 않을까? 막을까? 막고 선멀티 안정화 시켜볼게요. 자 일단은 이걸로 근데 선멀티를 못 깨잖아. 아, 본질을 못 깨잖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배틀 안 보여줬어야 되나? 일단 다섯 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어떻게 써야지 잘 썼다고 칭찬을 받을까, 여러분들? 위기 1번이야. 위기 1번이지. 9번. 나 앞쪽에 서플로 길 막 존나 해놓고. 배틀 쌓으려면 존나 오래 걸리네. 상대방도 뭔가 생각을 하고 있지. 근데 배틀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모르겠네. 가서 글쎄 아비터 스카웃. 아 이거 근데 스카웃 나오면 답이 없는데? 뭘로 막아 스카웃은? 또 발키를 뽑아? 양손 먹고 자 깨고 자 미네랄 멀티 먹고 자원으로 한번 가보자. 자원으로 가고 자 이런거 깨자. 순삭 될거 순삭 될거 같은데. 빨리 깨고 가야돼. 자 빨리빨리 깨고 드럭은 온다. 됐다. 드럭은 싸우도 이기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은 일자로 오는데 못 이기네? 드럭은 존나 세임이구나. 아니 이게 무슨 의미 없잖아. 배틀 누가 가랬어 슈발놈들아. 아 배틀 누가 가래. 야 나와 슈발. 배틀 쓸모 없잖아. 아니 배틀 쓸모가 없잖아. 토스전에 견제도 못 가. 아니 개누답이야. 아 이동으로 슈바 탱크를 뽑았으면 몇 개를 뽑을 수 있냐 지금. 아 개누답 새끼 씨바. 어떤 초딩 새끼야 나와. 어 슈바 배틀 뽑아달란 말 하지 마라 이제 슈바놈아. 아 이거 개짱나네 이제. 아 빌드 아니 배틀을 뽑는 것까진 좋은데 뽑아서 하는 게 없잖아. 이게 뭐야. 아 존나 이거한 거밖에 못해 씨발. 내 진짜 난리 뭐해. 이 병력을 못 이기는데 지금. 몰라 씨발 뽑아봐 그래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나와보자. 아! 어떤 새끼야. 보여주라고 한 게 잘못.